자, 녹화를 됐다.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2016년 설의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렇게 중국집에서 저는 메뉴들을 몇 개 시켰어요. 메뉴 옆에 써있죠? 얘가 사천 탕수육, 얘가 고추 잡채, 얘가 깐풍기, 그리고 얘가 칠리새우. 그리고 이거는 짜장면 짬뽕인데 짜장면은 일반에다가 곱빼기처럼 주셨어요. 제가 곱빼기를 시켰는데 일반에다가 곱빼기처럼 이렇게 양을 주셨고요. 짬뽕은 일반이고 얘는 서비스 군만두.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매콤한 것들로 시켰어요. 명절 때 느끼한 거 많이 드셨으니까 좀 매콤한 것들. 자, 닉네임 다 못 읽어본 분들. 멘붕님, 웬꼬님, 웅웅님, 태태님, 해주님, 리멘님, 술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 접시 하나만 좀 사용할게요. 자, 일단 얘는 고추 잡채. 이게 제일 궁금했어. 자, 이렇게 고추 잡채는 얘 꽃방을 손으로 결대로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헤디콩님 중계방에서 100개 화끈하게 오늘 메뉴처럼 화끈하게 팬클럽 하기 고맙습니다.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우리나라 쌈처럼 싸드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우,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 이런게. 까틀님, 콜라님 감사합니다. 해디님 퀵뷰 바로 보낼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 매콤해. 고추잡채는 이상하게 가끔씩만 땡겨. 그리고 얘는 시키면은 정말 편한 사천탕수육. 이렇게 양념에다 버무려 주셔갖고 싸울 일이 없어. 얘는 편해. 최강님, 제주도님, 제아별님 감사합니다. 어우. 그리고 얘는 깐풍기. 매콤한데 달콤한 맛. 얘는 돼지고기, 얘는 닭고기. 맛은 비슷한데 얘는 돼지고기 탕수육 그걸로 만든 거고 얘는 닭고기로 만든 깐풍기. 얘는 칠리새우. 아우, 좋다. 자, 일단 얘네 건져내고, 펜바님도 중계방에서 100개 고맙습니다. 자, 일단, 홍합들을 껍데기 다 빼고 퀵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짜장면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중국집에서 뭘 시킬 때 짜장면을 빼는 거는 베어스님 다스케 팬글 가입 고마워요. 마파님도 감사합니다. 양을 다 많이 주셨다. 자, 이제 느끼하시죠? 명절 음식 많이 드시느라. 단무지는 오늘 왼손으로 좀 먹을게요. 걔는 일반으로 시켰지만 꽃배기처럼 온 짜장면. 근데 소스 양은 일반이다. 큰일났다. 이게
면은 좀 꽃배기로 주셨는데요. 짜장 소스는 일반으로 주셨어. 똥강아지님, 2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기다가 짬뽕 국물을 조금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매콤한 특집이니까 자 넣고 우리 짜장면을 비빌 때 흥분하면 안 돼요. 그냥 흥분 안 한 척하고 이렇게 설설설설 해주시면은 그냥 잘 비벼져요. 나무님, 쭈앙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네, 제가 알아서 블랙 하겠습니다. 힐링 사운드님 49개, 그리고 위성반장님 19개 감사합니다. 보이죠? 흥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설설설 비비니까 잘 되죠? 이게 잘라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뻑뻑해서 자를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시바님 10개 팬클럽 가기 고마워요. 내일 출근하셔서 점심때 중국집 메뉴 드세요. 매콤한 걸로. 짬뽕 드실 때 맛있게 드시려면은 요 건더기들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한님마님, 햇따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진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한 4시까지 그렇게 버텼어요. 밥만 먹고.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나도 좀 쉬자 해서 못 쉬겠더라고. 결국 운동을 갔다 왔어요. 치키님 100개 팬클럽은 옛날에 가입해주셨고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빵 이거 뜯어먹기 너무 귀찮아. 시바님 또 추발게 버리님도 한 게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따로 먹는 것도 좋은데 이러면은 꽃빵이 너무 뻑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유 아니지. 여기도 새우도 있고 다 해갖고 가격은 뭐 그냥 사랑하다님 109개 감사합니다. 그냥 가격은 이 가격이에요. 고맙습니다. 넘어오세요. 군만도 안 떨어져요. 제가 딱히 건들지만 않으면은 창무님도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 짜장면을 정말 야들야들하게 먹고 싶다. 잠시만요. 이렇게 한 입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름 한입이니까. 행님 2개 감사합니다. 창문님 100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자, 1배 그 뭐 되게 머리 좋게 채팅 치는데 그냥 다 블랙해주세요, 매니저님들. 뭐 다른 것들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죠. 이렇게 섞어갖고 맛있는 애들끼리 먹는데 뭐 아 애들 안돼 맛있는 음식끼리 먹는데 일베는 채팅 치는 것 자체가 더러워요. 딱 티가 나요. 원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그냥 네 근데 다 못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 치키치키님, 다시 한번 중계방에서 뵐게! 감사합니다. 깍기비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넘어오시고요. 치키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샤스님 10개, 마프님 1개, 복숭아님, 감사합니다. 짜장면을 하나 더 시켰어야 돼. 이거 뜨겁고 되게 매워요. 이태님 내빵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길고 길었던 이번 2016년 설 연휴가 끝났어요. 잘 보내셨죠? 그래도 다행인 게 이틀만 또 나가면 돼요. 목요일, 금요일. 응? 이틀만 또 나가면 또 주말이니까 저 세뱃돈 4만원 받았어요. 이 나이에 받은 게 어디예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세뱃돈 받았어. 아생방님 100개 화끈하게 본방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님 또 20개 고마워요. 아니 민트초코님도 중계방에서 100개 화생방님 민트님 두 분 다 100개씩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웬꼬님도 33개 고맙습니다. 뭐 많이 받으신 분은 뭐 몇십만원도 받으셨겠죠.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TV 봤거든요. 야, 좋더라. 오랜만에 이렇게 손맛을 느껴봤는데, 좋았어. 자, 이렇게 채팅창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시련님 한 게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대답해드리지 못하는 점,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입이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먹고 하나 말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반장님 100개 중계방에서 고마워요. 저는 입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손도 한 개 더 있어야 돼. 김반장님 특별 보낼게요. 고맙습니다. 잠시만. 사천 탕수육 어디 짜장 소스? 사천
선탕수육이 양념에 버무려져서 눅눅하거든요. AST님, 조프님, 송송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탱탱님, 모찌님 한 개 두 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모님도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드셨어요. 명절 때 하도 이렇게 많이 하셔갖고 오늘 정말 많이 시켜 드셨을 거야. 짜장면이랑 군만, 아 얘는 칠리새우. 송송님 오국에 고맙습니다. 칠리새우에 양념들이 많잖아요. 이 군만두를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칠리만두. 이렇게 싹 버무려갖고 조금만 이따 드시면은 얘는 바로 칠리만두가 되죠. 양념들도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달달하니 맛있어요. 아 글쎄 뭐 이거 먹다가 너무 배부르면 못 먹지. 수고 많네님 중계방에서 뵐게 감사합니다. 에이 수고는 무슨 항상 맛있죠. 좋아요 이때가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이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어디 아래 있다 박사님도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근데 저 디아 3 할 거예요. 오늘 다운 받았어요. 오늘 디아블로 3 하려고 다운만 받아놨어. 아, 예, 고추 잡채인데 이거는 당면은 없고 그냥 이렇게 고추들이랑 뭐 파프리카 뭐 이런 거 야채들이 많아요. 리서님, 그리고 건빵님, 그리고 커피 한두자님, 50개 고맙습니다. 아, 예, 갑자기 이걸 하는 게 이모티콘을 따라하다 보니까 50개 감사합니다. 저 아직 레벨 1이에요. 아까 캐릭터 만들었어요. 부두술사를 했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악사를 키우라 하더라고. 양배추 소변이어서 불쌍해요. 아이, 이 친구. 괜찮아. 웬꾼이 11개 고마워요. 디아블로 아까 계정 만들고 했죠. 조아랑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네, 저 시즌 캐릭터 그게 재밌대요. 저희 매형도 디아 하셔갖고 추천해주셨어. 만수 디아 한번 해봐. 형이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하셔갖고 아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벤츠님 타비제이가 따라한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님들 먹방이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아요, 먹방은. 요이소님 안녕하세요. 남자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왜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똑같지. 사랑하자님 또 오국에 감사합니다. 뚜야님도 아, 멀다, 일로 와요.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1님, 예비신부님, 정우님도 고맙습니다. 그니까, 아니, 사람도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깐 것처럼, 뭐, 그런 거 딱히 신경을. 네, 동네에서 시켰어요. 아까 버무린 칠리만두.
예쁜 토끼님, 영원님도 감사합니다. 이 칠리 새우 양념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케찹 맛이에요, 님들. 그냥 케찹의 그 달달한 맛 있죠? 네, 그거예요. 강주맘님도 50개 고맙습니다. 여우님도 한 개 고마워요. 아, 뻑뻑해. 아, 편하게 먹고 싶다. 잠시만. 일단 위로 조금만 올라갈게요. 됐다. 꼬기님, 경님, 감사합니다. 조만간 삼겹살 한번 해야 되겠다. 저분 닉네임이 야식은 꼬기라는데, 저분 닉네임을 보자마자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 유일순이 11개, 생님 1개, 감사합니다. 은하수님도. 삼겹살에서, 모닝콜. 은하유님, 150개 또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감사합니다. 아이가님도 고마워요. 벤치님, 샐러드도 먹어주면 안 되나요? 요거. 상큼해졌어. 저는 야채보다 고기가 좋긴 한데, 그래도 풀도 좋아요. 이 좋은 걸 왜? 목님도 한 개 고맙습니다. 팬클럽 어서오세요. 벌써 음식이 반도 안 남았네요. 천천히 먹어요. 아,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 이거. 아까 부모님 음식 드실 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간짜장 드시거든요. 간짜장은 면이 잘 안 불어요. 와, 진짜 고민이었지. 아니요, 고추 잡채 맵진 않고 매콤? 그냥 살짝 매콤해요. 기회되면 와규도 한번 먹어. 와규 대신 일단 다린소 먼저 먹을게요. 코스트코가 그 살치살이랑 안심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소고기 사다가 이렇게 와규는 와규가 뭐냐면은 짱 비싼 소 있어요. 이만큼 깔 거를 고기 몇 장으로 대체할 거예요, 아마. 가격은 비쌀걸요? 모인이 11개 감사합니다. 살치살이 좋아. 기름기가 많아갖고 야들야들해. 아이, 맵다 진짜. 와. 처음에는 매운지 모르고 막 먹었는데
상하진 또 11개. 드렁크님, 방탄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계속 먹으니까 이게 은근히 맵네, 은근히. 와. 아, 저 이번에 우유가 지금 집에 없어요. 참돔님, 아, 한 개 감사합니다. 7위세요, 얘는. 이게 맛있는데, 오래 먹을수록 매워요. 강, 쥐맘님, 50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할 줄 알았죠? 50개. 그리고 핵, 책러님도 한 개 고마워요. 아, 새우 너무 좋아. 어서오세요. 짜장면은 없지만, 소스는 있구나. 됐어. 오늘 짜장밥 안 먹을 거예요. 일단 소스로 입을 조금 내리는 게 먼저 같아요. 오. 혹시 10시 전에 닭갈비 먹고 오지 않았나요? 저요? 아까 카페 갔다 왔어요. 아까 뭐 카페 갔다 오고 친구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왔어요. 차 없으니까 친구가 데리러 왔어. 약간 차키 잃어버려갖고. 차키 없어서, 야, 나 못 나갈 것 같아 하니까 나와라고. 차키를 찾으면 있는데, 아까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아갖고. 슈퍼맨님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본 것 같다길래 저 닮은 분이 정말 많아요. 진짜, 네, 되게 닮은 분들도 많고, 흔해 빠지게 생겨서. 하루는 뭐, 제가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그런 적도 있고, 사랑하다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오우. 아우, 제일 매워. 아우, 도끼리님. 아우. 일로 오세요. 어, 백국의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콜님도 10개 고맙습니다. 이게 매워서 갑자기. 근데 홍합탕이 만들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냥 홍합 넣고 끓이고 뭐 개 그냥 작은 거 하나 넣고 끓이면은 그냥 펄펄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뭐 청양고추 몇 개 삭삭삭 넣어주고. 기김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중국집에서 시켰지만 매콤한 것들. 야식님한테 감사합니다. 그쵸, 홍합만 넣고 끓여도 돼요. 그래도 맛있어. 아, 그리고 그 홍합집인데 홍합탕 같은 거 무한리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어, 홍합이 가격이 그리고 많이 센 편이 아니에요. 땅콩님 한 개 감사합니다. 끓이기 귀찮아서 그러지.
유불님, 경민님 고마워요. 벤티님, 남은 음식 저희 집으로 배달 좀. 에이, 어떻게 그래. 다 먹을 건데, 안 남길 건데요. 저도 먹다 보면 이게 배에 차오름이 있잖아요.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쩌나. 자, 저 이제 가끔씩 디아3도 방송해도 돼요. 님들 녹방 안 키우고 근데. 저 디아3 방송해도 돼요. 그냥 꽃빵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면은 제가 컨트롤도 못하고 조금 그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숙달된 다음에 할게요. 선배님 한 개 고맙습니다. 저도 뭐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안 땡기면 조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매번 이렇게 똑같이 많이 먹기가 힘들거든요. 짠, 수수님 171개 감사합니다. 수수수정님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죠? 고맙습니다. 이제 새우튀김 엮고 다 양념들. 역시 이 중국집 요리들은 비싸. 너구리님 44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고마워요. 내 짜장면은 한 개밖에 안 시켜갖고 항상 후회를 하죠. 아, 짜장면만 좀 더 시킬걸. 버터님 100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근처 중국집 대박이겠다. 아니죠, 이걸 보시고 땡기시는 분들도 많이 시키실 테니까. 버터님 얼른 본방 넘어오세요. 킥뷰 보냈어요. 진심 벤츠오빠 조카가 되고 싶다. 왜? 맞아, 24시가 없으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요. 근데 저 방송하다가 배가 불러서 힘든 적은 없는데. 아, 있다. 뭐 차차짐 있긴 할 거예요. 그 젓가락질 하다가 손에 그 쥐나갖고 그때 힘든 적은 조금 있었어요. 손에 쥐가 나거든요. 아, 턱 아픈 건 없어요. 그건 뭐 턱이 아픈 적은 딱히. 아마 많이 안 씹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을 텐데 그냥 턱은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벤치님 방송 보고 리얼 케이크 가서 먹었는데 두 개 먹으니서 못 먹겠어요. 다이어트 하시구나. 두 조각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네. 오, 짜장 소스랑 요거 사천이랑 만나니까 맛있죠. 혹시 님들 네이버에서 저 보신 분 계세요? 그 지마켓 때문에 최근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때문에 네이버에서 기체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친구들이 캡처해서 보내준대. 야, 너 네이버 왜 나오냐? 자님들 덕에 네이버 그 광고 앞에 있잖아요. 오, 거기서 닭갈비 광고라고 있더라고요. 지마켓에서 제가 닭갈비 그걸 맡았었거든요. 애들이 하는 말이 더 웃긴 게, 이 새끼는 네이버에서도 닭갈비 팔고 앉아있네, 막 그러고. 아유. 중국 음식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 같아요. 맛있는데 저거 다 이렇게 막 당근 이런 것들 양념들. 백구님 안녕하세요. 벤치님은 술 약할 때, 네, 저 술 최근에 그 브라더 소다 반병 마시고 취했어요. 먼저 중국 음식은 요리는 저거 아 근데 이거 짬뽕이 밑에 부분 먹으니까 내 목이 너무 이렇게 해갖고 짬뽕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짜장 소스나 더 먹어야지. 슬라이님 한 개 감사합니다. 짜장 소스는 숟가락을 쓰는 것보다 단무지를 쓰시면은 더 이렇게 알차게 보이죠? 이거 먹으려고 이만큼 먹은 거예요, 일부러. 자, 오늘은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해갖고 이렇게 매콤한 중국 음식들 먹어봤는데, 네, 님들 짜장면을 좀 많이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매콤하고 그러니까 짬뽕 대신 짜장면 시키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탁월하신 선택일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매운 거 많이 달라요, 그거는. 바람님 고마워요.